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시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대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그대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그대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청산해야 할 기독교의 적폐 시리즈 네 번째 설교입니다. 제목은 신앙은 공공재인가 사유재산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공공재인가 사유재산인가? 이거 좀 따지고 보면 넌센스인 질문이죠. 무슨 신앙이 재산이 아닌데 공공재냐 사유재산이냐를 묻는 것은 사실상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긴 한데, 또 이런 제목을 붙여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먼저 공공재가 뭐고 사유재산이 뭐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공재의 정의를 보니까 공공재는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서 값을 치르지 않고라도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재산이 공공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그러니까 값을 치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혜택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그런 재산. 그게 공공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이런 것과 같이 그런 것이 바로 공공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재화나 서비스와는 달리, 그런 것과는 달리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화와 서비스를 가리킨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공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반면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뭐 굳이 정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이게 사유재산이라는 겁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사적 소유권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이게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공공재인가 사유재산인가 하는 질문을 했을 때는 신앙이 이두 가지 중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사실 신앙은 재산은 아니지만 신앙의 공공의 성격이 있는지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개인의 일인지 전적으로 사적인 개인적인 일인지 하는 것을 묻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비록 재산은 아니지만 신앙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신앙의 공공의 성격이 있는지,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은 순전히, 순수하게 개인적 영역에 속한 일인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사실 모든 종교에 이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던질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뭐 기독교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기독교에 한정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여러분도 교회에서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신앙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기독교 신앙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에서 들어왔고 배워오셨을 겁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일. 그런데 그 관계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깨졌다고 얘기하죠. 깨져서 비극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배워왔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죠.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람 사이에,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건데, 그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저지른,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다.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그렇게 들어오셨고 그렇게 믿어오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참 다양하고 다면적인 모습을 다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사실 정의라는 것은, 데피니션이라는 것은 다양한 거를 다 이렇게 가지들을 잘라내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짧게 서술하는 것이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정의를 내리려고 그런다면은, 정의를 내린다면은 사실 이렇게 짧을 수밖에 없고, 짧아야 정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거라는 걸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않는 건 다르죠. 정의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측면들을 이렇게 응축시켜서 짧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정의를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게 다다,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재나 사유재산이나 이런 거를 실제로 법률적으로 규정할 때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 정의는 간단해요. 한두 문장 가지고 내려야 하는 거니까 그 법률적인 내용들을 다 담지 못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그런 정의가 맞는 정의이긴 한데, 신앙의 다양한 모습을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 정의를 생각할 때도 그 이외의 여타 다양한 측면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한국 기독교는, 한국 개신교는 이런 짧은 정의가 신앙을 다 포괄한다는,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왔고 가르쳐왔던 거죠. 그래서 마치 그거 이상의 다른, 그 이외의 다른 걸 얘기하면은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신앙은 이거 핵심만 잡으면 돼. 핵심만. 예, 우리가 핵심만 파악하고 있으면 되고, 핵심만 믿으면 되고, 이렇게 강조해 온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그거면 됐지. 신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거면 됐지. 뭘 다른 걸 또 얘기해. 뭐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 한국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정의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의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듯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들립니다. 개인적인 일로 들리는 거죠. 어떤 실존적인 정의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과 나.
예,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여타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생략해버리고, 다 이렇게 제쳐버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 그거다. 그게 열쇠다. 그게 해결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온 겁니다. 아주 개인적인 일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든 거죠. 그런데 성서의 생각은 이것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성서가 신앙을 바라보는 눈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 맺음, 이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그 가운데 두 번째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뭐 공중에 나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죗값은 3,4대까지 갚는다고 했어요.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주는데 수천 대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그랬어요. 벌은 3,4대까지인데 복은 수천 대까지. 수천 대라는 거는 말이 그렇지, 이건 과장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수천 대라는 거는 뭐 과장일 거라고. 근데 3,4대는 어떻습니까? 3,4대는 좀 현실적이잖아요. 수천 대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세대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해가지고 그 수천 대 이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막론하고 하나님이 수천 대로 복을 내리신다? 베푸신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죄를 졌어요? 그럼 3,4대까지 벌을 준다는 게 과연 그것도 공정한 일인가? 그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벌을 준다. 이것도 공정하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인지, 과장이라고 보고 수천대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같은 문장 안에 하나는 과장이고 하나는 현실이라고 볼 수는 없죠. 3,4대라는 것이 그럼 뭘 뜻하는 거냐라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대가족은 한 3대가 같이 살았잖아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대가족이 영향을 받는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대가족이 함께 벌을 받는다. 그 고통을 겪는다.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한 세대가 혹은 한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 여파가, 그 영향이 당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죄를 졌다고 하면은 그 죄의 결과가 그 사람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공간적으로 보면은 한 세대 안에서 보면 그 세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후대에 이르기까지도 그 영향은 지속된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누가 강물에다가 독극물을 뿌렸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또 게다가 식수원이었어.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겠어요. 그건 한 사람의 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한 세대가 잘못 살아서 토양을
오염시켰어요. 그럼 그 여파는 몇 세대에 걸쳐서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서가 바라보는 지금 이 얘기,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3, 4대 혹은 수천 대라는 것은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한 세대 혹은 한 개인이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여파는 굉장히 큰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개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의 에 국한되는 건 아니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참 그 일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법을 바꿨다든가 제도를 바꿨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한 세대가 그런 일을 이루었어요. 그럼 그 후대 사람들이 그 덕분에 그 사람들의 그 애씀과 노력 덕분에 이렇게 놓은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법조문 하나하나를 하는데도 신경 써야 하고, 이런 일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어떤 한 구절이, 대단한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작은 한 행동이, 한 행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게, 광범위하게 또 오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서는, 특히 구약 성서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고합니다. 어떤 한 개인을 따로 떼어놓고 얘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사고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성에 아주 작은 성을 정복할 순서가 됐어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우습게 보고 쳐들어 올라갔다가 패퇴합니다. 거기서 36명쯤 되는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노획물을 사취한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취했잖아요.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패배감을 안겨줬고, 실제로 36명쯤 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겁니다. 구약성서는 이렇게 사고합니다. 아, 그 사고가 옳으냐 그러냐 이걸 따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사고한 게 현실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죠. 또 어떤 한 사람이 잘하면은 그 영향력이 또 공동체,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그게 구약 성서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서적인 사고 방식. 성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후대에 와서 조금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냐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 읽은 예레미야 31장에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그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말씀인데, 그때 포로기 즈음에 이르러서, 바벨론 포로기 즈음에 이르러서 그 전후에 이런 새로운 생각이 싹 텄는데, 예레미야는 31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냐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의 이가 시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먹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왜 아들이 이가 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오랫동안 구약성서적인 사고는 뭐냐면은, 어떤 한 세대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여파가 이후 세대에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꼭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진 않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그냥 아버지 이만 신 거다. 아들은 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싹 튼 겁니다.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주의라는 것에 아주 그냥
그런 문화적인 풍토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기본이에요. 우리는 개인주의가 기본이에요. 개인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에 그게 물들여 있고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개인을 뛰어넘는 어떤 개인을 뛰어넘는 어떤 그 행동, 집단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미덕이라고 생각하죠. 그는 본받아야 될 것이고 우러러야 될 것이고 또 상을 줘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상도 주고 우러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또 쉽게 그렇게 얘기할 성격은 아니지만 좀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아버지도 우리의 할아버지도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개인주의적인 문화적인 풍토 안에서 살아왔고 아무리 우리의 한결에지만 우리 결에지만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살 것이고 자식의 자식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몸에 있고 낯익기 때문에 낯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상한 거죠. 아니 아버지가 신포조를 먹었으면 당연히 아버지만 시린 거지 왜 애가 쉬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아간이 잘못했으면 아간만 벌을 주지 어머니 사람들 36명이 죽어야 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패감에 쌓이게 젖어들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하나가 죄를 진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책임지고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살아 돌아가는 이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흔히 말하기를 집단주의는 동양적인 문화현상이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는 서양적인 문화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뭐 지나치게 단순화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동양은 집단적인 사고를 하고 서양은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한다. 하지만 서양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고대 때부터 오래전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성경도 역시 성경의 영향을 받은 유럽 사회와 서구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랫동안 집단적인 그런 문화적인 풍토 속에서 살아왔죠.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인 행동 패턴이,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점점 자리 잡게 된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죠. 여러 요인이 작용했죠. 그 중에 또 뭐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자본주의의 발전입니다. 자본주의가 이렇게 개인을 집단적인 사고를 이렇게 분절시키기 시작했죠. 나누기 시작했죠. 개인으로 만들었어요. 개인으로. 그게 편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본주의보다는 강하지 않지만 자본주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을 정도는 절대로 아닌 영향을 미친 것이 뭐냐면 개신교입니다. 종교개혁과 개신교예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톨릭교회는 오랫동안 전통을 중요시 생각했어요. 전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전 세대와의 연결이에요. 이전 세대와의 연결입니다. 길고 긴 오랜 이전 세대, 과거 세대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전통이고요. 그걸 이어나가는 것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간에 이렇게 단절시키지 않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근데 개신교는 출발하면서부터 전통이라는 것을 카톨릭이 중시했기 때문에 그 전통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더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어요. 마치 의인 개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믿음을 통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사고보다는 개인적인 사고를 더 중시했고 그것을 강조했어요. 그게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서구가 처음부터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형성한 건 아닙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그런 문화가 형성됐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몇 가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해서 그렇게 됐고 가장 크게 제가 두 가지만 든 겁니다. 자본주의의 영향, 그 다음에 개신교의 영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뿌리가 상당히 깊은 겁니다. 그냥 요 수십 년 사이에, 요 몇십 년 사이에 생겨난 게 아니라 뿌리를 따져보면 굉장히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는 같은 게 아닙니다. 개인주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문화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주의라는 거는 어떤 그 개인의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주의. 자기 이익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뭐냐면 개인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거예요. 공동체 혹은 집단과의 관련 속에서 개인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기주의는 뭐냐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다른 무엇보다 앞세우는 것이 이기주의죠. 이기심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 얘기가 아니라 그건 개인의 욕심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뭐냐면은 이 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둘이 또 많은 경우에는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개인의 가치를 너무 앞세우다 보면은 개인의 욕심과 가치를 착각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지금 추구하면서 자기 가치를 추구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뭐냐면은 현대 요 근래에는 집단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집단의 탐욕을 추구하면서 그게 집단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자기도 착각하고 밖으로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는데 사실 이게 가치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탐욕인데 사실은 그게 욕심이고 탐욕인데 그걸 가치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런 경향이 드러나는 걸 보면은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그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개신교가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또 달리 얼마든지 달리 읽힐 수 있는 것이니 말이죠. 그런 눈으로 보니까 성경 말씀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말씀. 그대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그대 아버지께 기도하시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그대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골방에서 혼자 은밀하게. 이거 개인주의 아니냐 이거죠. 이거 봐. 신앙은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읽은 겁니다. 아직까지 이 말씀을.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으려고 골방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일부러 큰 길가에 나가서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하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위선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단독자로서의 나와의 관계랑 상관없는 거예요. 위선 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네가 소리 내지 않아도
그 다음에 큰 길가에 나가서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남들이 안 봐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위선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함께 계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고봐 두세 사람이래잖아. 두세 사람. 이게 개인보다는 좀 덜 개인이지만 그래 두세 사람이잖아. 얼마나 개인적인 일이야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 숫자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사람 숫자가 기도의 능력을 가늠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그런 뜻이죠. 비록 그대들이 박해를 당해서 많이 모이지 못할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첫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그 모이기 힘든 상황, 뿔뿔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됐을 그런 상황, 그래서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고 나 혼자 모양이다. 이제 남은 자는 나 하나밖에 없나 보다. 이런 외로움, 그런 정말 절대적인 고독을 느낄 때, 이거 뭐 스스로 고독으로 파묻혀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과 상황이 그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그대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대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숫자가 좌우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실존적인 말리조와 실존이지 무슨 실존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눈으로 자꾸 읽는 겁니다. 왜?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서구 사회는 이런 개인주의의 병폐가 이기심 말고 개인주의도 개인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중시하는 그 개인주의도 병폐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발전시킨 것이 시민의식입니다. 시민의식. 당신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당신 혼자 사는 게, 당신 개인 중요한 건 아는데 그래도 당신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남을 좀 생각하셔야지. 예의라는 게 있어야지. 질서라는 게 있어야지. 범절이라는 게 있어야지. 남을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도 당신하고 똑같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는 걸 생각하셔야지. 이게 시민의식이잖아요. 시민의식을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은 거죠.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한국 개신교가 어떻습니까? 방송에서 들은 얘기예요. 시민성이라도 회복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개인의 가치 혹은 집단의 가치와 집단의 욕심을 지금 혼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집단의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 그게 뭐냐?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라는 가치예요. 그걸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욕심이 가득한 겁니다.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가치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려하지 않고 내세우는 가치는 가치가 아니죠. 그거는 욕심이죠. 탐욕이죠. 그건 탐욕입니다. 지금 요즘 요 근래 특히 이제는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한국 기독교인이면 맞선을 보러 나왔다가도 상대방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벌팍차고 일어나서 나갈 정도다라는 말을 농담 비슷하게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개신교가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시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사실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한편인 제 눈에도 한패인 저도 기독교인인 게다가 또 목사이기까지 한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교회 안 다닌 사람 눈에는 오죽하겠어요. 그 사람들 무슨 뭐 오해하고 있다거나 잘못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 비난할 건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탐욕을 가치로 포장해가지고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한국 개신교가 이렇게 어떻게 개인주의적으로 또 한 걸음 나가서 이기적인 그런 종교가 됐는지 저는 그거를 분석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느낍니다. 언제부터 아 이쯤에 돼가지고는 한 90년대쯤 돼가지고는 80년대랑은 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분명히. 90년대 들어와서 한국 개신교회가 보인 모습은 80년대의 개신교회 모습과는 좀 달랐어요. 확실히 달랐어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아주 초대형 메가처치들이 등장하고 초대형 교회도 등장하면서 그 초대형 교회, 물론 소수 대도시의 문제지만 대도시의 현실이지만 그 메가처치들이 등장하면서 그 교회가 그 메가처치들이 주변을 싹 그냥 저인만 훑듯이 훑어가고 거기 간 사람들은 다 뭐냐 왜 거기를 갔느냐 하면은 아무도 참견 안 하니까 간 거죠. 앞에서 벌리고 있는 그 무대 위에서 벌리고 있는 휘황찬란한 공연이 너무나도 멋있고 보기 좋고 질이 높고 그 다음에 아무도 내가 누군지 묻지 않고 나는 그냥 연기처럼 와서 연기처럼 가도 되고 아무도 나에게 뭐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제 와서 성서시대처럼 공동체 의식을 다시 부활시키자.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멀리 와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혹은 이기적인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에 작은 어떤 그 흔적을 남길 수는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는 그것에 대한 향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잠깐이라도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그런 의식, 느낌, 혹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식만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으면은 우리 교회는 사회적으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자신이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런 그 격류 속에서, 급류 속에서 잠시라도 흐름을 멈추거나 아니면 잠깐이라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줬으면은 저는 그게 우리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중요한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죠.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